여러분 찐빵으로 유명한 강원도 안흥 아시죠? 네, 안흥. 안흥 면사무소 소재지에서 멀지 않은 신축 주택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항공차량 영상 끝으로 몇 가지 짚어드리면서 브리핑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도로가 쭉 올라오고요. 오늘 매물은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네, 이쪽에 올라가는 도로가 있고요. 이쪽은 텃밭입니다, 여러분. 텃밭이고요. 이쪽이 이제 본체가 되겠습니다. 단층 건물이고요. 신축입니다. 매수 후에 바로 입주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방은 3개, 네, 욕실 하나, 주방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실도 아주 이쁘고 좋습니다. 주변에 보시면요, 네, 전원주택들이라든가 이런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안흥 면사무소 소재지와 아주 가까이에 있으니까요, 생활권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현장 브리핑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 면적 등도 자막으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현장 보시면서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펜션, 전원주택, 전원주택 부지, 펜션 부지, 그리고 바닷가 토지, 강변 토지 등 편하게 접수해 주시면 현장까지 제가 직접 발품 팔아서 이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접수해 주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구독 신청,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 항공 촬영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현장 브리핑으로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풍부동산TV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네, 강원도 횡성입니다. 여러분 횡성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한우 그리고 찐빵. 네, 아주 맛깔스러운 음식들이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이곳 강원도 횡성에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고 특히 부담 없는 가격에 아담한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방이 3개가 있고요. 네, 거실 하나, 욕실 하나 뭐 이렇게 있는데 내부도 아주 깔끔하게 좋습니다. 조금 이따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몇 가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안흥 찐빵 말씀드렸죠? 네, 여기 그 안흥에서도 차량으로 5분 정도만 나가시면 되는 곳에 위치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네, 생활권이 좋다는 얘기 되겠죠? 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앞쪽에 강도 흐르고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생활권도 가져가시고, 그리고 쾌적한 공기도 가져가시고, 오늘 매물을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내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조금 이따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가격은 또 자막으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여기 외부, 그리고 궁금하실 내부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릴 테니, 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자, 오늘 매물의 도로 입구 쪽에서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도로 올라오는데 보이시죠, 여러분? 네. 자, 여기 도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왼쪽에 텃밭 있죠? 예, 여기도 포함이에요, 여러분. 네. 항공촬영 영상에서도 브리핑 해드렸을 거예요.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 건축물인데, 자, 그러면 일단 텃밭부터 쭉 돌아볼게요. 자.
깨가 있군요. 네, 깨도 있고요. 이게 참인가요? 네. 네. 자, 이렇게 텃밭까지 포함해서 오늘 매물이 되겠습니다. 경계는 지금 제가 아래에 서 있는 여기 텃밭, 네, 여기 포함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에 또 왼쪽에 보시면, 네, 왼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올라가면, 자, 경계는 이렇게 됩니다. 자, 건물 외관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건물 외관은 여기 석축 있는 가지가 끝까지 되겠습니다. 네, 여기 그리고 경계 쭉 따라 또 내려갑니다. 자, 여기까지, 네, 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네, 매물 여기가 되겠는데요. 자, 건물 외관은 다 보여드렸고, 여기 보시면 이 지하수가 있습니다. 지하수, 네, 지하수 이용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건물이 아주 아담하니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랬네요. 데크로 올라와서 데크가 굉장히 큽니다. 네, 여기까지 데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망도 보시고요. 네. 자, 그러면 내부로 이제 안내를 해 드릴게요. 자, 궁금하실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에 입구 들어가 보겠습니다. 밑에 바닥 보시면요, 타일로 되어 있고요. 왼쪽과 위쪽은 편백나무로 마감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당연한 신발장이 있고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 네, 주방이 있고요. 그리고 다용도실, 욕실, 그리고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이 여기 가운데 또 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저기 안쪽에 방이 하나 또, 안쪽에 방이 하나 또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이 거실이 됩니다. 자, 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쭉 보세요. 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온 집 안이 그렇게 편백나무로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쭉 보십시오. 이쪽도 보시고요. 자, 그리고 앞쪽 전망은 이제 창을 통해서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안쪽에 있는 방부터 한번 가볼게요. 아, 여러분, 여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LED등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네. 나무로 되어 있는, 네, 천정형, 우물형. 아, 우물형 천정.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안쪽에 보겠습니다. 안방인데요. 아주 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두 편백으로 되어 있는데, 바닥도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여기도 온 방 전체가요, 그냥 건물 전체가 편백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옆에 방이 하나 또 있어요. 자, 이 방도 보시면, 네,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주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방 한번 보세요. 자, 주방은 투톤 컬러입니다. 투톤 컬러에 아주 짜임새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이제 그 조리는요, 역시 인덕션으로 합니다. 그리고 개수대에 있고요. 물은 지하수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이 되겠죠. 네, 세탁기하고 들어가는 공간. 네, 선반도 있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이제 욕실이 되겠죠. 아주 크게 욕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천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자, 이제 옆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방도 보시면 똑같죠? 네. 네, 설명드릴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보시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 역시도 그렇고요. 네. 아, 강원도의 횡성입니다. 네, 횡성 여러분 잘 아시죠? 횡성의 전원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대, 그리고 면적도 그렇게 크질 않고요. 아담하게 되어 있는 전원주택, 텃밭도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텃밭도 보시고요. 자, 오늘 괜찮은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뭐 문의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저는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인사드릴게요. 저는 말풍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